네, 내일장의 투자 전략입니다. 팀장님, 지금 현재 시장의 어떤 전략들을 쭉 살펴보면은 2000권 초반에서는 그래도 매수할 만하다. 이런 건 많이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상승도 제한으로 보세요. 결국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때문에 풀리지 않은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쭉쭉 뭐 뻗어나간다. 이런 얘기는 사실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 그렇죠. 생각 들어요. 이게 중국 경제 지표가 이번 주에 좀 발표가 좀 줄줄이 이어지는데 그 결과도 결과지만 다음 주겠죠? 다음 주 FOMC. 그 다음에 그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출정식. 여기서 과연 어떤 내용들을 언급하는지. 아, 지난주에도 말씀하셨던 그 부분. 그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만약에 그 전까지 만약에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선물옵션 만기일이잖아요. 이제 그 결과의 흐름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의 선물 동향에 따라서 막 등락을 많이 해요. 아, 6월 만기일이죠. 네. 선물 옵션 만기. 그러네요. 동시 만기일이네요. 그리고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그러니까 FOMC 끝난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 다다음 날이죠. 다다음 날이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 거긴 금요일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지금 그동안 이제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것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그다음에 FOMC 결과. FOMC 결과는 시장에서는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많이 켜놓고 있고, 시장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6월 달에 금리는 동결할 거다. 대신에 깜빡이를 켜놓고 7월 달,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거다. 뭐 이런 식의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를 해야 될 만한 경제 지표들이 없어요. 지금 둔화되고 있거나 뭐 그런 모습이 없기 때문에 파월도 상당히 고민스럽겠죠. 물론 이제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책무 중에 하나가 그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금융시장도 뭐 급락을 하거나 그러지도 않고 있잖아요. 요즘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파월 연준의장이 과연 어떤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는지, 이게 덜 비둘기적인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 말은 국채금리가 여기에서 더 빠지거나 그러기보다는 반등을 줄수 있는 채권은 하락을 하겠죠. 근데 그 반면에 파월 의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18일날 이제 대선 출정식을 하는데, 여기에서 봐라, 내가 모든 걸다 처리하고 있어. 내가 강한 그러게요. 미국을 내가 하고 있다. 멕시코 몇달 전에 합의한 거지만 내가 그 너희들을 속여가지고 다시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정말요? 왜 지금 멕시코 그것도 사실은 몇 개월 전에 했던 내용이에요. 몇 개월 전에 했던 통과됐던 내용인데 그걸 가지고 뜬금없이 딱 했다가 또 바로 또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거 갖고 지금 트럼프하고 뉴욕타임즈하고 좀 싸우고 있어요. 네, 그런 내용이긴 한데, 암수기야. 일단은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날, 난 이거 정말 잘하고 있어. 나 때문에 내가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멕시코 문제도 해결하고 있고, 중국과도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내가 강한 미국 뭐 하면서 엄청나게 활지, 또는 내가 그동안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네들이 합의를 한 거야. 라고 하면서 온건하게 할지는 그날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어떠한 발언을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그 관련된 이슈에 해소 기대감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 말은 18, 19일 날 기점으로 해서 반등을 주는. 그리고 18일 날 원래, 19일 날 FOMC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날 새벽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예상돼 있었는데, 이게 그 다음 주 25일 날로 미뤄졌어요. 그거 불안한 건 조금 다음 주로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넘겨질까요? 일단은 뭐그 계속 원래대로라면 18일, 19일 그 주에 실적 발표가 있는데 한뭐한주 정도 딜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본다라면 그 주에 방향성이 완전히 결정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 주가 그 다음 주가 이제 그 정상회담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타결이 된다라면 서머랠리가 좀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뭐 급격하게 상승해서 뭐 20%, 30%씩 뭐 2,500, 2,600 이렇게 가기보다는 일단은 1차 목표는 지난번 10월달 급락하기 직전의 수치 2,350포인트 정도까지는 일단 3분기, 4분기 정도까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더 상승하기에는 우리나라 기업 실적이 좀 돌아서야 되는데, 일단은 무역 분쟁이 해소가 되면 일정 정도 좀 완화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 전까지는 일단은 상승도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무역 분쟁 이슈가 해소가 되면, 그 지난번에 하반기 말씀을 드리면서 해소가 되면 일단은 수출 대형주가 강세를 좀 보일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종목 장세예요. 어차피 올해는, 어차피 내년도 내후년도 가면 성장률 자체가 계속적으로 둔화될 수 있는 여건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상승하기보다는 이 박스권의 폭이 커지는 거죠. 무역 협상이 체결이 되면 뭐 2000에서 2400 정도, 만약에 체결이 안 되고 좀 하반기로 미뤄지면 2000에서 2200 사이 정도의 박스권. 근데 거기서 종목권에서는 만약에 이제 불확실성이 뒤로 딜레이 되면 수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장세가 펼쳐질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좀 더 타결이 돼가지고 서머릴리가 펼쳐진다라면 뭐 수출 대형주도 대형주로 일단은 지수를 끌어올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종목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반기 전략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천천히 가네요. 시장은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게 시장을 점검하는 것은 계속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